장알치 시장에서 유독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메뉴는 다름 아닌 고등어 구이 백반. 아담에도 너무 아담한 가게하는 그 고등어를 맛보기 위해 늘 만원 사례란다. 고등어 정식 나옵니다. 밥과 국찌개, 생선을 비롯한 다섯 가지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 밥값도 소박하담세요. 4,000원짜리 고등어 정식이에요. 단돈 4,000원에 푸짐하게 즐기는 고등어 구이 백반. 배고픈 서민들을 위해 시작한 밥 장사가 어느덧 40년째.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그 손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 손님들이 수두룩.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더라. 뭐라랑 반찬은 이래 별로 뭐 없는데 그래도 먹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또 나고 이러니까 또 찾아온다니까. 이모 고등어 정식 하나요. 네. 주문 들어옴과 동시에 시작되는 음식 준비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옛날 방식. 연탄불에 소출 얹어 하루 세 번 밥을 짓는 번거로움도 그 옛날 그대로라 카네요. 소상이 잡아져서 또 화력이 올라올 때는 음식 깊이까지 은은한 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밥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가열기구는 가스가 아닌 연탄화덕. 아니, 아무리 옛것이 전탁하지만은 새로 나온 연탄화덕도 많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40년 전에 쓰던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선대의 방식을 이어가니 어찌 그 맛이 변할 수 있으랴? 밥 또한 마찬가지. 산더미같이 수북하게 올린 거북밥은 배고팠던 시절의 손님들에겐 물론이고 주인장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먹을 게 없을 때니까 어쨌든 많이 밥을 많이 주는 그게 최고의 그거였잖아. 그래서 항상 그 없는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가 40년 전부터 고봉으로 밥을 주고 때로는 또 돈 없는 사람들 그냥 주시기도 하고. 고등어가 구워질 때마다 추억의 향기가 솔솔. 어느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내도 뭐 지나친다 그냥 마. 옛날 40년 전에 오셨던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드시고 옛날 맛 추억을 좀 느끼고 가시는 게 많아요. 된장찌개부터 시래기고 콩나물 무침 등 어느 것 하나 주인장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내 가족의 밥상을 챙기는 나무로 새벽부터 준비를 하니 이 맛을 보기 위해 손님들은 아침부터 이곳으로 모여들었나 보다. 북적북적 고등어 정식 나옵니다. 추억의 고등어 구이 백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엄마 손 밥상이 아니든가. 그 옛날 겉으로 원했던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본던 폭풍 흡입 시작. 40년 경력의 단골점 되면 평범한 백반도 별미로 만드는 실력을 아니 기량을 갖췄단다. 예, 너는 나무에 양님 해가지고 이리 비비먹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곳의 맛과 멋을 아는 자들은 보급 한정식 부럽지 않단다. 그 생긴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이 중요하고 생이 중요하고.